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꼭 체력부터 길러라. 체력 기르는 방법 3. 성공하고 싶으면 체력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우울해진다.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고 정신력은 한없이 약해진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정신력은 체력이라는 기반 없이는 제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버티는 힘, 견뎌내는 힘,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정신력이 아니라 체력에서부터 나온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쓰러지지 않을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체력이 곧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어준다. 1.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라. 걷기, 계단 오르기, 배드민턴 치기, 자전거 타기, 공원 산책하기 등 하기 쉽고 하고 싶은 것을 골라 틈틈이 자주 해라. 조금 더 강한 운동은 등산, 달리기, 줄넘기 등을 하면 좋다. 날씨가 별로거나 정 밖에 나가기 싫을 땐 집에서 스트레칭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 어떤 운동을 하든 자기 몸에 알맞게 해야 한다. 지나칠 정도로 무리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 2. 근력 운동을 통해 근지구력을 길러라.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상체 운동은 가슴, 등, 어깨, 팔, 복부 순으로 운동하고 하체 운동은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순으로 운동하면 좋다. 공간적 제약이 있다면 집에서 버피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주 좋고 꼭 헬스장이 아니어도 된다. 맨몸 운동해라. 3. 잘 먹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라. 잘 챙겨 먹고 충분한 휴식으로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가져라.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가장 편하게 체력을 기를 수 있다.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하루 6-7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라. 잠은 소모한 체력을 다시 보충해주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다. 다이어트 한다면 너무 굶지만 말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잘 챙겨 먹어라.